둘, 셋. 안녕하세요, 아이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멤버 한 분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스에서 리더와 기타를 맡고 있는 현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즈 보컬을 맡고 있는 지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즈에서 드럼과 미소를 담당하고 있는 우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즈에서 베이스를 맡은 막내 준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예, 이제 그 뮤직비디오와 이제 무대를 보니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예. 8개월 만에 이제 컴백을 했는데 사실 보이는 저희는 와 되게 멋있어졌다, 예, 노력을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직접 이 무대를 또 준비하고 예 어제까지 밤새 가면서 연습했던 우리 멤버들의 소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현주부터. 네, 저희가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긴 공백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 긴 공백기 동안 멤버들과 같이 연습을 정말 오랜 네. 시간을 했어요. 더 많은 시간을 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 무대에서 정말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컴백 쇼케이스다 보니까 네. 긴장 반, 네. 설렘 반 정도. 네. 그래도 약간 이제 오랜만에 쓰는 무대다 보니까 네네. 설레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분명히 작년에 슈챔피언에 아이즈가 나온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굉장히 그 꽃소년 꽃소년 같았는데 내가 봤던 이 친구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확 변신을 했어요. 8개월 만에. 예, 뭐 어떻게 이렇게 변신하게 된 거예요? 네, 소년의 네. 느낌이던 약간 1집 때와 달리 또 저희가 이번에는 되게 1집 때랑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외관으로 보기에도 네. 또 이제 귀여운 이미지보다 반항적인 느낌으로 변신해서 네. 남자다운 이미지가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아니 그냥 우수 씨는 참고로 예, 그 뽀글머리에서 예, 강한 남자의 네. 예,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네, 웃습니다. 제가 네. 사실 1집 때는 되게 귀여운 이미지를 가지고 가려고 뽀글머리를 네. 했었는데 네. 역시 남자의 머리가 생명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머리를 확실히 바꾸니까 네. 이미지가 확 틀려진 것 같아요. 머리를 바꿔도 그 남자분들도 기분이 달라지고 네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아무래도 긴장도 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신곡 한 번, 세 번만 하고 가죠. 예, 하나, 둘, 셋. 예, 좋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미니 앨범, 엔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예. 어떤 곡인지 곡 설명 담당 있나요? 네. 저입니다. 네. 네. 타이틀곡 엔젤은요. 네, 방시혁 프로듀서님께서 이제 프로듀싱에 참여해주신 곡으로 일렉트로닉 사운드와 락의 크로스오버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멤버 전원이 네. 이제 보컬은 물론이고 뭐 랩, 퍼포먼스에도 참여를 네. 해서 멤버 각각의 개성을 톡톡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희의 이번 앨범 프로듀싱을 네네. 해주신 이유가 네, 이제 저희가 사실 콘서트 때 네. 저희 단독 콘서트를 했었는데 콘서트 때 이제 방시혁 프로듀서님께서 작곡하신 네. 2AM 선배님의 죽어도 못 보내를 커버를 했었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방시혁 PD님께서 보시고 네. 아무래도 이 친구들은 가능성이 보인다고 판단을 네. 해주셔가지고 네. 네, 저희에게 이번 앨범을 함께 작업하는 걸로 네. 협의를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먼저 우리 아이즈 멤버가 우리 아이즈 분들이 이제 방시혁 씨의 노래를 다시 한번 네, 커버를 해서 예, 그때부터 예. 그것도 방시혁 또 PD님께서 그리고 또 네,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네. 네, 긴장하거나 떨리지 않으셨어요? 아, 되게 저희가 이제 옛날에 방시혁 네. PD님께서 옛날에 TV에서 되게 독설가이시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저희가 보면서 되게 네. 무서울 것 같다. 완전 무섭다 이러고 딱 갔는데 네. 생각보다 되게 수줍음이 많으신 거예요. 아, 네. 네, 되게 이런 말씀드리긴 죄송스럽지만 귀여우셨습니다. 귀여우셨어요. 네. 네. 되게 수줍음이 많으시고 그리고 또 정말 좋은 조언도 한 가지 해주셨었는데 어떤 조언이 있었나요? PD님께서 이제 아직 신인이라서 길이 잘 안 보이겠지만
정말 너네가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길이 보일 거다. 아. 방탄소년단 선배님들도 그랬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너희가 좋은 보이밴드로 성장하길 바란다. 네.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아니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특별히 주문하는 건 있나요? 그 앨범 녹음을 할 때 주문을 한 적 있나요? 예. 아, 네. 보컬 같은 부분에서 이번 앨범에서 그냥 조금 더 힙스럽게 네. 그래서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무대에서도. 맞습니다. 네 뮤직비디오에서도 이 퍼포먼스 강력한 퍼포먼스를 그 슬로우로 딱 걸어가지고 네 굉장히 더 남성스럽게 예 네. 깔끔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때요? 그래도 아 대충입니다. 네. 그래도 되게 편안하게 저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되게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